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한 단위 농협이 파머스 마켓을 지켰다면서 어찌된 일인지 준공업 지역의 땅을 사서 논란입니다. 판매 시설을 지을 수 없는 땅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그 땅을 구입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농협이 농산물 판매 시설인 파머스 마켓을 짓겠다며 지난 3월 사들인 땅입니다. 13,000제곱미터 규모로 매입가는 102억 원입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준공업 지역으로 파머스 마켓 같은 판매 시설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순천 농협은 매입 전부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지고 다닐 게 허용 오범이 돼서 무단 가능하다, 판매시도 안 된다라고 지금 통보했던 것 같은데요. 부지는 매입 5개월이 지나도록 무용지물인 상태. 현재 한 영화관이 주차장으로 부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순천 농협 측은 임대료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3억 원의 이자 수익을 낼수 있는 자금을 아무 수익 없이 땅에 묶어두고 있는 셈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땅 거래에 용도 변경 후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란 의혹이 제기됩니다. 옆에가 여기가 바로 사설 주거 아닙니까? 우리 관문이거든요, 주거로. 이거 지금 아예 변경해가지고 이게 무슨 시세 줄을 수 있겠구만. 용도 변경하면 당연히 차익이 많이 생기겠죠. 순천 농협은 투기 목적의 매입은 아니라며 내년 준공업 지역에 가능한 주유소를 일단 짓고 용도 변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